같아요. 된 것 같아요. 켰어? 켜진 것 같아요. 켜졌어요. 또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Let's go, let's go. 오케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 댓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올라왔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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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상 아직 안 나 방출. 아직 안 보이나 봐. 나와요. 오. 인사합시다. 오. 유명이 한번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랩더컷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어제 하루 잠깐 쉬고 이틀 만에 무조 아스피가 켜져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저희 신이에요. 네, 아직 낯섭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간단하게 커피랑 커피 다 만들고 있죠. 달달한 걸 먹기 위해서 가깝죠. 이렇게 달달한 것을 이제 팬분들이 주신 거랑 그 각자의 캐릭터가 들어있는 그 얼굴 이거를 이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잠끝인동. 그리고 아마 휘랑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머리 스타일이 크게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런 것도 할 수 있답니다. 오늘 오빠미고 오기 위해서 조금 머리 힘을 주고 왔는데 어떻게 좀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려요. 오늘 왜 이렇게 하고 왔어? 왜 멋있게 하고 왔어? 내일 화이트데이. 내일 화이트데이였어. 내일 화이트데이야? 진짜 보였어? 전혀 몰랐던 사실? 내일 화이트데이야? 아니 그래 그럴 수 있지. 깐탄 아니면 상종 안 한다고 이제. 깐탄 아니면 상종 안 한다고? 네. 어디 나와있어? 깐탄 아니면 상종 안 한다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아마 제 어릴 때를 이제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머리 항상 까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금 제가 귀염미 때문에 앞머리 내려놨었는데 또 앞머리 까면 오빠미가 굉장합니다. 지금도 귀여워. 오우. 깐탄 너무 좋다고. 발음 좋은데요 형? 오. 아 그럼 까야 되나? 어? 오늘 TMI. TMI. 오늘 TMI. TMI. 머리 깐 거 아니야? 머리 깐 게 TMI. 머리 깐 게 TMI고 그리고 오늘 제가 커피 샀습니다. 오 맞아요. 오늘 TMI. 있긴 한데 벌써 너무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저는 복숭아 젤리를 먹었습니다. 제 TMI. 복숭아 젤리. 그 오빠 덕가자란 말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덕가려면 어떻게 뭐 머리를 밀어야 되나요? 어떻게 까야 되지? 한번 뭐 의견은 수렴 한번 나중에 슬릭백 느낌으로 싹 해가지고 괜찮겠다. 그 뭐야 이거 뭐였지? 하 하? 하 옷 중에서 하 하? 하데스? 하데스 하데스에다가 앞머리 하데스. 싹 까가지고 오 마이 갓 한번 그 아메리칸 어째 특전사 느낌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물 산다. 역시 남자는 앞머리. 머리 말고 우통도 까달라는데요. 아 우통을 까달라고요? 아 아직 저희가 너무 한 번에 많은 걸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질려할까봐 자 차차 하나 하나씩 다 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어떻게 나이가 성인이신 거죠? 성인하면 안 되는데. 하네스 입은 진짜. 아, 하데스가 아니라 하네스구나. 그래 어쩐지 하데스는 그 올림푸스 12신 그 뭐야 한테 거기 나오시는 분인데 아 하네스. 안녕 택. 무야호우. 안녕. 영어 할 줄 아세요? 저희 또 영어 전문 태그가 있죠? 태그가 영어 굉장히 잘하고요. 뭐 생활 영어 정도는 가끔씩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영어 한번 보여주시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Okay. 오. Okay. And you? I'm V. I love you. 오케이. Okay. 이 정도는 뭐 네. 무슨 조합인가요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머슬즈죠? 머슬즈고 머슬즈고 거기다 이제 저희가 저희 멤버들 중에서 좀 말만지 말이 굉장히 많은 조합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있어요. 음? 우리 말만지랑 머슬즈 말고도 뭐 우리 매운 거 아! 이걸 말했어야 되는데. 아 맞네. 저희 딱 이 세 명이 매운 거 제일 잘 먹거든요. 네. 맞아. 이걸 있었네. 뭐라 해야 되지 그러면 매운 잘만 제일 잘 먹지. 맵부심즈? 내가 맵부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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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네. 형 생일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자.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동생아.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You.
지금 네 명이서 V앱 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항상 계시는구나. 아, 지훈이 형 항상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랑 항상 같이 있죠. 여기 계셨구나. 어, 태규 씨 양 해달래. 양. 양 말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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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맨날 잘생기면 안 피곤해요. 어쩐지 피로감이 조금 금방 오긴 하더라. 아. 아, 너무 싸늘. 앞에 있는 쿠키들은 뭐냐고? 이거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게 한번 먹어볼까요? 오케이. 초콜릿 쿠키. 난 솔직히 이 초코칩 쿠키 너무 좋아해. 여러분, 저는 초코를 사랑한답니다. 나 이거 먹기 너무 아쉬워서. 나도 먹기 너무 아쉬워서 못 먹겠어. 나 인정 안 해. 야, 근데 가만 놔두면 또 안 돼. 뭐 좀 먹어야 돼. 직접 만들어 주신 쿠키들 제가 꼭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이탕 from Malaysia. 저는 초소감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다 셔츠 단추 다 풀자 타나가 오늘 굉장히 머리 올린 거 바로 좋은데요? 오 맛있어요. 어 나도 최소감 좋아요라고 하신 분인데 나도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아 와 무슨 쿠키 좋아해요? 난 초코더라고. 무조건 초코. 저는 아몬드라 해야 되나? 그 버터링 맛 나는 그런 느낌? 너무 맛있어요. 저도 야 버터 그죠?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오늘 컨셉은 섹시였던 거. 저희는 다양한 컨셉 잘 어울리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TMI가 하나 있는데 그 지금 영상 보면은 저도 이거 보면서 확인했는데 여기 앞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마머리거든요. 혹시라도 저한테 처음 거 뭐 힘들어서 머리가 빠졌냐고 이런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 원래 가마 머리가 있어요. 네. 이거 제모 안 해가지고 지금. 탕 오빠 사장님 같고 휘는 부사장 같고 퇴근은 그냥 고양이 머리 같다고. 우리 귀여운 거. 무서운데 친구가. 소건 오빠 우리 지금 데이트 갈까요? 나랑 한강에 같이 가볼래요? 이야 이걸 이렇게 쓰신다고요? 탈모 단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M자 탈모가 아니라 가마머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마머리고 이거 가마머리거든요. 네, 단역의 해명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탈모탄 이런 거 어디 그 올리지 마세요. 저 아니에요. 저희 탄역 숨 많아요. 머리도 굉장히. 에이 뭐 아직 26인데 뭐 탈모합니까? 요즘 활동하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팬분들 보면서 얼마나 즐거운데 제가 스트레스 받겠어요?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아닌가? 날씨 좋긴 한데 이거 날씨 어떠냐고. 오늘 날씨도 날씨 좋은데? 날씨 진짜 좋아요. 좀 쌀쌀하긴 한데 딱 선선한 그 날씨. 저는 쌀쌀한 날씨도 좋아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날씨 좋은 기준이 뭔지. 저요? 저 해가 안 떠 있는데 일단 바람이 선선히 불어요. 너무 잘 보이는데요? 자 선선하다고 하시면 어떻게 밖에서 5분 정도 있다고 굉장히 춥던데 오늘? 여러분 감기 걸리러 나갈 때 근데 원래 희 형은 그 숙소에서도 참 열잖아요. 아, 몸에 열이 많아서 몸에 열이 많아서 병균이 형 얘기해주세요. 아 희 형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죠? 그쪽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아시죠 댓글? 네. 오늘의 음료 픽은 뭐예요? 저는 캐러멜 마키아토. 계란 마키아토? 캐러멜 마키아토. 아, 캐러멜 마키아토. 마키아토, 오케이. 어, 에? 네. 음료수? 네, 음료수? 네. 저는, 캐러멜 마키아토. 오케이. 오케이. It's your time. 나는 오늘, 굉장히 달달한 느낌의, 이걸 코코넛? 코코넛이 같이 섞인 연유가 들어간 커피. 뭐 굉장히 지금 잘 어울리는데 이참에 한번 커피 광고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한번 Let's go. 달다. 너의 입술이. 네. 네. 와. 우와. 멋있다. 진짜 광고 같아. 역시. 소건이 뒤에는 건물이랑 기세가 똑같은데요. 여러분. 아 여러분. 내 기습으로 놀리지 말라고! 역시 기가탄! 와... 제 선생님은? 아...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는 아시죠? 쭈꾸미입니다.
저는 치즈. 치즈, 치즈.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이랑 치즈랑 같이 먹어요. 나는 고기인데 날마다 좀 달라요. 어쩔 때는 좀 삶은 걸 좋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구운 걸 좋아할 때도 있고, 기분 따라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고기 좋지. 공포 영화 vs 로맨스 영화. 하나, 둘, 셋. 로맨스. 나만 공포네? 로맨스. 로맨스죠. 전 공포 영화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로맨스를 좋아하는데 전 완전히 로맨스 그런 뭐라 그래야지, 약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로맨스 영화 말고 조금 하이틴. 아, 하이틴. 로맨스 이런 건 좋아하는데. 나도 로맨스는 보면은 굉장히 설레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 로맨스 약간 완전 로맨스 말고 약간 살짝 코미디 네,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해. 근데 난 요즘 딱히 뭐 로맨스를 잘 안 보는 게, 아, 팬분들 뵙고 나니까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로맨스더라고. 오, 소 스윗. 그래서 내가 요즘 로맨스의 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특히 이제 팬분들 뵐 때 너무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좀 많이 다 소 스윗. 아, 오늘 좀 얼음이 좀 넘치나? 어떻게 좀 빠져들었어요? 스윗 보이래요, 스윗 보이. 혹시 귀가 빨갛게 나오긴 나오는구나. 귀가 왜 이렇게 빨갛지? 아, 제가 귀가 진짜 빨개. 내가 TMI가 하나 더 있는데 제 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 그러네. 진짜 귀가 이렇게 말리거든요? 이거 보면은 내 귀가 똥글똥글 말려. 귀가 사람 다른 사람보다 피부 조직이 되게 얇아가지고 오. 혈관도 그렇고 되게 금방 빨개져요. 오늘 TMI였어. 오 진짜 진짜 얇지. 진짜 얇아. 내 봐, 만져. 진짜야. 이거 맛을. 뭐야? 뭐 뭔데 그거? 이거 뭐야? 귀 뚫었어. 어? 진짜 뚫어줄까? 멤버로 겁쟁이인 사람 누구? 겁쟁이. 아, 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볼까 그럼? 여기 있는 여기 사람 중에서? 주먹으로? 하나, 둘, 셋. 에, 어딜 도망가시나. 저요? 네. 넌 겁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태그가 굉장히 아닌 척 방어 좀 많이 하죠. 그쵸, 그쵸. 혼자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근데 귀여워 보면 그게 너의 매력인 것 같아. 그치. 여기 말고 다른 다른 멤버? 네, 일곱 명 중에. 아, 근데 나 좀 고민된다 이거. 한 명만 딱 주고 갑시다. 아, 둘 중 하나인데. 그치,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야. 하나, 둘, 셋. 원. 제가. 누구? 도안? 도안. 나 도안. 도안? 저는 뭐. 아, 근데 둘 다 좀 그 겁 많은 부분이 조금 다르다. 그쵸, 그쵸, 맞아. 맞아. 진짜 학교 차이야, 진짜 그 차이. 약간 네 달라요. 아, 얼마 전에 그 숙소에서 아니 희영이 화장실에서 밤늦게 나오는 거예요. 새벽 3시. 아, 한창 반신욕하고. 네, 그쯤에 새벽 3시 30분인가? 딱 나왔는데 뭔가 아 너무 할 게 없고 저 그때 잠이 안 와가지고 뭘 할까 하다 딱 희영이 화장실에 몰려서 딱 들어오는 제가 옆에서 와! 이랬는데 진짜 그때 희영 얼굴이 진짜 뭐 진짜 세상 심장이 한 3초 멈춘 거죠. 그 진짜 놀라면 아무 소리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딱 그 상태였어요. 진짜 와 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와 새벽 3시 누가 그걸 어우 깜짝 놀랐지. 근데 비슷한 경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도. 언제요? 팔형이 아 숙소에서 이제 내가 먼저 들어오고 태그랑 원이랑 케이타는 이제 곡작업을 하고 들어오는데 누가 띠디디 타고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자려고 난 잘 때 누가 어둡게 자서 불 다 꺼놨거든 숙소에. 근데 누가 들어오는 거야. 문 열자마자 그 다 진짜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집에서 내가 문 앞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거든? 태그가 이어폰 꽂고 에이요 만나네 빠바밤 하면서 들어오고 있다가 나 봤는데 얘가 갑자기 뭐야 발찌그리면서 흥흥 소리도 안 내. 혼자 쓰러지는 거예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쓰러지는 손으로 안에 누워있었거든 밑에. 근데 이게 손이랑 몸을 덜덜덜덜 닦아야 돼. 왜냐면은 이거 진짜로 제 시점에서 봐야 돼요. 제 시점에서 보면 진짜 무서웠거든요. 일단 보통 사람이 있으면 숙소에 멤버가 있으면 불이 켜져 있거든요. 방이든 아니면 거실이든. 근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처음으로 들어왔나 보다 해서 여러분 아세요? 그 현관에 딱 들어서 자동불 들어오죠. 신발 봤는데 자동불 딱 갔는데 탄영방이 바로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바로 탄영방이거든요.
물이 살짝 열렸는데 전 그거 신경 쓸 틈도 없이 그냥 아 힘 막 빨리 시크 자야겠다 하고 신발 벗고 있는데 신발 벗고 딱 나가는 와중에 탄영 얼굴이 딱 그 문이랑 문틈 사이 딱 이마에서 이렇게 이렇게 눈표정으로 노래를만 했네 그거를 지나가다가 뭔가 사람 형체 그게 보이는데 그걸 보자마자 진짜 오빠가 쫙 더 웃기고 그랬다고 들어올 때 진짜로 애가 이어폰 끼고 그 알지? 이어폰 밖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비트 나오고 근데 뭐 그건 좀 더 앨범을 내야 이러면서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 쓰러지는데 애가 눈이 이래가지고 막 쓰러지고 혼자 빠져서 떨고 있더라고 그거 뭐 너무 웃겨가지고 귀여운데 근데 얘네 그걸 맨날 속아 그러고 나도 복수한다고 아.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 20분 동안 그걸 준비했대 아 맞아 맞아 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에 똑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영 방 들어가가지고 진짜 하루 다음날에 한영 방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타영이 진짜 진짜 저 내가 살짝 상처받았는데 저 진짜 엄청 놀랐잖아요 타영이 뭐야 그렇게 준비했는데 나 그런 거 잘 안 놀래가지고 나 이제 밖에서 부스럭 소리만 해도 누구 왔다 하고 다시 방에서 한영 방 들어가가지고 불 꺼놓고 어 안 왔네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걸 20분 준비했대 왜 안 놀라니 나한테 어, 소금 오빠 멤버들 상대모사 가능? 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나도 몇 명 가능할 것 같아. 일단, 제일 쉬운. 이제 나중에 팬분들도 이제 저희를 더 오래 보고 저희 얘기를 많이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안이 상대모사 먼저 한번 따보겠습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싫어요. 아, 형이 해줘요. 이게 도안이 맞아 맞아 진짜 도안이 성대 그래서 도안이 따라하라 그러면 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렇죠. 귀여워요 도안이가 들어주세요 또 이제 원이 원이는 아 동시하자 이거는 오케이 다시 써 하나 둘 날씨 좋다 애는 이거 니 맨날 차만 타면 날씨가 좋대 솔직히 또 잘 보여 또 누구였지 비 케이터 케이터 잠깐만 케이터 케이터 은근히 어려워 케이터 케이터랑 상황 따라 달라 얘 상황하고 그 정도 저 보세요. 캐릭터? 이런 데서 뭐 연습하는 저거라 뭐 이런 느낌. 딱 이제 춤 연습 끝나고 어. 퇴근할 때? 어 이건 캐릭터 컨디션 따라 달라. 만약 캐릭터가 그날 조금 어 열심히 연습해서 조금 힘든 상태라 그러면 아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치 캐릭터. 나는 캐릭터는 말투보다 그거 캐릭터가 우리랑 같이 스케줄 다 끝나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이제. 아 오늘 스케줄 다 끝나면서 웃을 때 그 표정 따라오고 있습니다 뭐야 못 봤어 한 번 더 해줘 아 지금 여기로 나왔어 네. 아. 케이타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이제 오늘 일을 다 마치고 웃을 때 그때의 모습 원래 케이타가 아세요? 성광이 형의 귀여운 표정 아 근데 케이타 형이랑 저랑 비슷한 습관이 있는 거 아세요? 뭐 제가 그래서 진짜 춤추면서도 서로 막 그런 거면서도 진짜 많이 놀랐는데 제가 원래 최다 처음에 들어간 당시에도 제가 약간 윙크 같은 거 아~ 습관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그 윙크 하면서 처음에는 형도 주워보고 안 되고 그랬다가 이게 케타 형한테 간 거예요 윙크가. 그래서 막 춤추다가 진짜 안무 영상 때도 아 맞지. 막 그러다가 막 서로 쳐다보는데 할 얘기가 없으면은 윙크라거든요. 근데 그걸 동시에 윙크한 적이 너무 많아. 그럼 그 윙크 한번 보여줘. 그냥 소름이 돋아요. 어떤 윙크 친구인지 아셔야 되니까. 그냥 막 캐티어에 하시고 카메라 그러다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돼. 한번 동시에 진짜 딱 동시에. 맞아 캐릭터 그런 거 있어. 귀엽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더 문 리더 현빈이.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아니 근데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현빈아 너 혹시 나 잠깐 편해 좀 하지 마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현빈아 혹시 나 지금 밥 안 돼요. 저희 내일 스케줄 있어요. 참아요. 형 좀만 참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말투가 비 똑같은데. 자 다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다들 와 화이팅 화이팅. 진짜 귀여워. 그리고 우리 휘. 휘요? 저 어려운 걸요? 휘는 아니야. 휘는 너무 쉬워. 어 이거. 쉬워요? 자 와서 뭐 하고 있다가 저기. 나 하나 있어. 아 이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걸음걸이도 따라야 되는데 이거 카메라가 지금 내 키를 맞출 수 있어. 걸음걸이도 있어요? 휘하기 분위기 거잖아요. 이게 휘가 아니 나 이렇게. 뭐지? 무서워 무서워.
갑자기? 저는 기준으로 아니 분위기 왜 그러잖아요 형이 그래도 형이 이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캐릭터랑 저 마주치면 윙크를 하는데 형이 저 마주치면 은 응?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아 그거 안 돼요? 아 그거랑 여기 피 그거 한번 나중에 보여주시겠다 이제 그것도 하나 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춤 이제 연습하고 있다가 뭐 하다가 이제 뭐 누가 하나 실수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피가 가서 아줌마 이러면서 이러거든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팔이 몸에 딱 붙은 상태로 레고처럼 아니 방금 희영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네? 뭐라고요? 약간 이러거나 한 번 더 얘기해줘 이러는데 희영은 그냥 리액션 벗겨줘 아. 그러면 왜? 에이 피가 와우. 굉장히 표정 이제 그게 풍부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못 알아듣는 게 있으면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뭔가 눈썹이 치고 올라가는데 진짜 모르겠다는 표정이 얼굴에 딱 보여요 찐으로 못 알아듣는지 그 표정이 나오죠 표정이 확실히 표정이죠? 그리고 탄영 전 탄영 진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오케이 탄영이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항상 확인을 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이게 가끔 영상에 볼 때도 있는데 잘 찾아보세요 약간 오게티 아, 이거 맞아 이거랑 이거 있어요 이거랑 이거 탄영 웃는 맛 알 수 있어요 해봐요 오빠 생각 돼 있어 아 진짜로 이렇게 한 손가락씩 하면서 아 이거구나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어? 누가 왔네요? 그러니까 출연? 여러분 혹시 목소리만으로 누군지 맞춰볼 수 있을까요? 누구게요? 어? 누구지? 너무 친하게 왔는 거 아니에요? 누구게요? 태그 따라야 돼 태그를 안 따라했네 아직 아 맞네 태그는 제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앨범을 내서 만나러 갔어 아니 슛 택시 안 지금 이거 한 명씩 가는 거야 너 나왔어 아 나도 너 했어 이미 와 대박이다 잘 따라한다요 잠깐 싱크를 100%래 와 잠깐만 아 우리 또 가사 중에서 뭐였지? 안 끌려랑 모태솔로 태그 또 랩하는 것 중에서 마이가 나는 정말 천재인가 나는 너의 천재인가 한가쿠 그리고 나 가끔 할 때 이게 마이크거든요 그냥 이걸 마이크로 쳤을 때 마이크하고 살짝 눈 살짝 풀어가지고 난 가끔 Only one of you 내가 찍어 떠나줄 때도 끝까지 찍힌 아이야 오늘 왜 이래 몰라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잠깐 오늘 흥역사 많이 될 것 같은데 와 내가 지금 스크린샷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 살려주세요 이상한 짤이 하나 있고 현석은 진짜 미쳤나 봐 우리 케이크 왔죠? 비어민 이게 진짜 연습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지금부터 살짝 태그처럼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합시다 저처럼 말고 한 명씩 다른 사람 아 그럴까? 그럼 난 태그 전 빠지는 걸 할게요 케이타 너가 나 해주면 안 되냐? 안 돼요 왔단마 그거만 하면 할게요 왔단마 케이타 사투리가 늘었어요 여러분 저는 연습하러 갈게요 개구떡 봐 케이타 하이 고생 일단 작업 잘하고 오고 케이타 쿠키 줄까? 네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진짜 맛있어 땡큐 잘 먹겠습니다 오. 안녕 바이바이 케이타 무슨 쿠키야? 그 초코 쿠키 아니지? 오트밀 쿠키 오트밀 그거 야 오케이 이거 초코 쿠키 지금 예민해 왜요? 자기 지금 내가 먹어 원픽이야 하나 줄까? 네 오케이 이것도 맛있어 아 앨범을 내서 네 쿠키를 줘왔어 바이바이 안녕 오케이 혹시 끝말잇기 해줄 수 있을까요?
끝말 캠 이거 이제 끝말이 끝말입니다. 오케이 없었는데 제가 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없었어. 시작해줘. 이거 초콜릿 입 몇 글자까지 가나? 너무 어렵다. 아니 입문도 있어 가능해. 아 어떻게 한국어만? 응 한국어만 여기 오케이. 뭐 유도를 있게 다. 아 그래. 네. 오케이 한국어 종이 이 이가 탄 탄? 탄 탄 은근히 어렵네. 탄? 아, 바로 떠오르는데. 나도 힌트 주시지. 뭐야? 뭐야? I'm a mess. 탄 뭐야? 힌트? 응. 한번 넘어갈까요? 형 탄 넘어가. 한번 넘어가. 탄력. 아 탄력. 탄력. 아. 역을 해주세요. 역. 역지사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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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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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세자. 아 5초 세자. 오 끔틀 끔틀 지렁이! 오케이 이 이렇게 마실 쿠키를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제 딴게임 할까요? 어때요? 그럴까요? 응, 약간 루제니 타이밍이었거든요. 딴게임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 그거 그거 할까? 탕수육 탕 수육탕 이거 끝난 거 맞아? 뭐야 뭐야 안 끝났지? 뭐야? 어 그러면은 팬분들도 같이 해주시고 계시네. 어 이발소도 있었군요. 이발소 자연스러운 커트 초콜릿 삼행시 해달라는데 초콜릿 아까 누가 말했죠? 초콜릿 삼행시로 가주세요. 초콜릿 삼행시 저가요? 네 삼행시 해달래. 초 초 단위로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오. 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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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릭.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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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이따가 앨범을 내서. 오. 뭐야? 원래 쉽지 않은데 이거 너무 잘하는데? 초콜릿 너무 어렵잖아. 다른 거요. 다른 거? 사회시. 어, 나 초콜릿 좀 해볼게. 아니 아메리카노. 어? 그건 상식이 맞아? 아, 아, 아 그러네. 오케이. 통화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NH 장인들. 오케이. 아, 아. 아침에 앨범을 냈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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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앨범을 냈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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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 리. 이. 이제 앨범을 냈어. 카. 어? 카. 카? 카와이한 앨범을 냈어. 노. 아 지금 너무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욕 안 나가고 있지. 너무 재미없다 진짜. 다들 타나 타이밍.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 메이커 희영만 안 오케이. 솔직히 희영이 재밌을 없을 리가 없지. 그러면 희영은 원래 웃기려고 태어났잖아. 다섯 글자로. 그렇지. 오행시.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오행시예요? 아 아니, 다섯 글 아니 오행시 한번. 저는 원래 못하니까 삼행시고 오행시니까 더 많이 했죠. 아니 앨범을 냈어로 오행시 하자. 앨범을 냈어로 오행시요? 아 잠깐 에. 앨범을 냈어. 범인을 잡았어. 을. 을지로 사과 앞에서. 우와 나랑 똑같은 생각했어. 내 과에 가볼까? 써. Sorry, sorry.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 경과망동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뺏은 것 같은 점 굉장히 죄송하고요. 오케이 그럼 다시 도루마모. 오케이. 도루마모.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래프트콘.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제목을 읽어볼까? 오케이 그러면 어? 길드 나 와 너무 재밌어 라고 하시는데 닉네임 너무 귀여워. 뭐야? 우리 도안이 아직 19살인데 지켜주세요. 휘야호 휘야호 휘야호. 팔씨름 해주세요. 저희가 저희 팔씨름 못하면 타지형이어서 아무도 못 내깁니다 지금 저희도. 해보고 싶은 머리색 각자. 해보고 싶은 머리색? 형은 뭐 있어요? 색깔? 나는 형 딱 알 것 같아요 무슨 색 원할지. 아 그치 난 딱 그 색으로 원하는지. 나는 되게 심플한 색깔 좋아해가지고 검은색? 근데 만약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해야 되면은 은색? 한번 해보고 싶어. 오 저럴 것 같다. 뭐 근데 아 근데 아까 캐릭터 색깔? 머리 아까 색깔? 그 진짜 이뻐. 저는
이 머리 색깔이 좋아. 지금 잘 어울려 근데. 근데 빨간색 하고 싶어요. 빨간색. 나쁘지 않게. 빨간색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저는 연한 핑크색 해보고 싶어요. 바이올렛. 지금 머리 난 갈색인데. 태그 태그. 아. 네? 바이오.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손하트 해드릴까요? 그러면 손 하트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 세 명이서 같이 한 번에 만들래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 아 센스로 한 번. 한 번에 딱 손 하트 만들 거예요 세 명이서.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대박이다. 우와. 야 진짜 어떻게 한 명. 아니 우리는 와, 그 이왕 뭐야? 셋이서 만들자니까 한 명은 살아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잘 맞는다. 잘 맞. 어 지금 와우 만 분이 보고 와 만 분이 보고 계셔. 와. 어 자기를 설명하는 단어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아니야? 단어 세 가지. 세 글자. 세 글자 단어. 세 글자. 아 단어 세 가지인가? 어? 세 글자로 가자. 세 글자 단어. 세 글자 한 단어로 가자. 어 오케이. 저 먼저 해요? 저는 열정맨이요. 오,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구나. 오케이. 생각났어요? 형 생각났어요? 나? 형도 딱 있는데 알잖아요. 보여주세요. 뭐야? 나 나는 있어. 그쵸? 귀가 탄. 오, 맞지. 진짜 찰떡이야 그 이름. 귀가 탄. 그럼 저는 여기서 봐야겠다. 뭐? 응? 추천해드린 거 보고 있어요. 뭐라 하지? 양이? 양 약간 지금 양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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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고 팬들 얼마? 당연히 어? 태그? 어? 짐승남 추천. 오케이 저 짐승남 좋다. 짐승남? 네. 짐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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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남. 아 짐승남? 네. 짐승남? 네. 이렇게 좋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짐승남. 아 형 짐승남. 이걸 또 뺏어간다고? 그러면은 네 알았어요. 아니 너해. 손 누가 제일 크냐고 물어보시는데 손? 손이 제일 큰 탄이 형인데 네. 또 긴 거는 태그일 거예요. 저 엄지가 진짜 길어요. 아, 오, 너가 기늘고 가늘고여서 더 길어 보이나 봐. 태그 손이 진짜 가늘고 길어. 이쁜 손가락. 지금 캡처 타임 한번 해달라고 사진. 캡처 타임 한번 해드릴까요? 포즈 중에서 어떤 포즈로? 뭐 귀여운 컨셉 아니면은 그러면은 우리 딱 세 가지 포즈 하나. 세 가지 포즈. 세 명을 약간 대표하는 포즈 하나씩 딱 같이 나오실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형은 뭐였어요? 저는 딱 사진 찍을 때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말을 설명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 태그 씨부터 먼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거 알죠? 한 번에 다 같이 딱 하면 돼. 세 번. 하나 둘 셋. 어? 나랑 비슷하네? 아 내가 그게 아니야. 나 원래 앞머리 이거 깐 김에 원래 사진 찍을 때 하고 싶은 포즈 있었거든. 뭐요? 잠깐만 지금 내가 어느 쪽이 이렇게 있지? 아, 나 저 이런 거? 아, 저 그 무대 하면서도 뭔가 머리 쓸어 넘기면서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 완전 모델 같아. 오늘 탄이 완전 원색이 되었어. 이게 아마 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얼굴이 너무 작고 부각되니까. 아니야, 그치. 내가 그쵸 귀 때문에. 이렇게 잘생긴 어딨어? 잘생긴 사람 자켓 벗어다가 오호 더 벗어주세요. 태그씨 감사합니다. 브이앱에서 화보 찍냐고. 여러분 다음에 더 멋있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세계를 짐승이나 뭐 태그 씨 애교. 이게 맞설지기는 하죠. 태그 씨 애교 보여줘요. 애교 태그씨예요. 이겨요? 네. 윙크 해주세요. 윙크 잘하잖아요 우리한테. 엔딩 포즈. 아이고. 아 근데 저 윙크 이쪽이 잘 안 돼요. 오른쪽이? 이쪽을 찌푸려야 되는데 이쪽을 안 찌푸려도 돼요. 오른쪽도 같이 감기시는 것 같은데 왼쪽 할 때. 오른쪽도 같이 감기.
산이 오빠 아기 솜사탕. 아기 솜사탕? 아기 솜사탕은 뭐 어떤 솜사탕이죠? 아기 솜사탕? 아, 저 솜사탕 먹고 싶다. 아, 맞네. 솜사탕 진짜 먹고 싶다. 진짜 먹고 싶다. 그거 아시죠? 옛날 어릴 때 그 이제 같이 막 놀이공원 가가지고 가사 파는 그 솜사탕이랑 추러스. 아, 추러스. 근데 그리고 또 특히 학교 앞에서 파는 솜사탕 진짜 맛있어요. 달고. 아, 맞아. 그게 진짜인데. 컵에다가 맞아. 뜯어보면. 아! 이제 딱 그거예요. 혹시 옛날에 그 뭉쳐봤나요? 네. 아, 그 뭉쳐먹지 마세요. 그럼 맛없어요. 공감이 안 돼요. 어? 공감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솜사탕 사줄게. 기다려봐. 야, 근데 요즘 솜사탕 비싸더라. 네, 태훈이도 있어요. 어? 태훈이는 약간 어묵 같은. 어묵꼬치. 어묵꼬치? 어묵꼬치? 룩친. 룩친. 그런 거 있어요. 룩친. 룩친. 균이랑 3개 차이 나는 거 아님? 저희 3개 차이 나나요? 절대 안 나죠. 안 나지. 절대 안 나지. 줄임말. 뭐? 아는 거. 아는 거? 문제를 내봐. 너, 나 요즘 뭐 많이 아는 거. 점액추 뭐죠?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 오호. 점액추는 너무 잘 쓰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뭐 빵아 뭐 요즘 뭐 요즘 좀 많이 알긴 하는데. 요즘 진짜 많이 알았어.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다른 멤버의 첫인상? 아,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줄임말 한번 아, 내주세요. 오케이, 맞아요. 맞춰볼게요. 사실 저를 그렇게 많이 모르거든요. 별걸 다 줄이네. 별 다 줄. 아. 오. 뭐야? 자만추. 이거는 자만추? 네. 저는 알죠. 형도 알죠. 당연히 알죠. 자만추? 점액추 말고 자만추. 자만추. 자신감 만땅 추천해요? 아닌데? 오. 비슷해? 아니 원래 그렇게 물어. 가대고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 자만추? 자! 약간 진짜 내추럴한 그런 느낌? 힌트 줬어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오. 아, 맞다.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는 나도 모르는데 반모가 뭐예요? 반모? 반모? 반에서 모일래? 반모가 뭐야? 반상모? 반모? 반상모임? 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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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모가 뭐야? 나 이제 어떡하지? 반모? 두부 반모? 반 두부 반모 이런 거 아니야? 반장 반말모드래. 반말모드. 아~ 반말모드. 와, 이걸 이렇게 줄이구나. 여러분 대박이다. 우리 오빠 누나 제외하고 그냥 모두 우리 다 반말 할까요? 해본 말이에요. 누나. 어? 야, 되게 지금 막 귀엽다. 어떤가요? 반말모드. 휘 또 잘. 휘가 또 잘 알지. 아이, 휘 또 잘? 아, 내 말 알아. 뭔데? 휘는 오늘 또 잘생겼네 이런 뜻 아닐까요? 근데 이거는 이건 휘또잘 그 선배님께서 이거 힌트. 어떤 저희 선배님께서 있는 별명이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있는 뭐? 중인데? 아니 만드신 것 같아요. 뭔데요? 원래는 휘가 또 잘생겼지. 아, 그거예요? 예, 뭔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른 걸 생각했어요. 뭔데 말해줘. 아, 궁금하게. 뭔데? 뭔데요? 아, 저는 그 제가 비투비 선배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육성재 선배님 별명 중에 육짤도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거였네요. 아, 그럴 수 있겠네. 태그 어떤 향초를 좋아하냐고? 태균이 형이 향초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영이랑 룸메이트잖아요. 근데 이제 향초를 피우면은 그 저는 딱 진짜 가자마자 하는 일 씻기 전에 일단 바로 피우고 방 일이 그래 하는데, 근데 그 냄새를 좋아하는 멤버가 딱 한영이여가지고. 게다가 여기 방이 진짜 감성이 좋아요. 확실히 향초랑 그런 게 많아서. 네, 진짜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향초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냥 냄새 안 가려가지고. 나는 날마다 향수 좀 다르게 뿌리는 것 같아. 저도 맨날 캔들 다 맨날 다. 저도 그날 기분 따라.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어른 느낌 나는 조금 무드 있는 그런 향을 쓰고, 그리고 평상시에 나갈 때는 조금 상콤한 향? 상콤한 향. 얼주간 뭐죠? 얼어죽어도 아이스 안 나네. 오, 아니요? 무조건 얼주간이죠. 얼주간이 얼주콘 기본이에요? 얼주콘은 뭐예요? 얼어죽어도 코트. 탄재기? 탄이가 제일 귀여워. 탄재기. 아, 그게 탄이가 제일 귀여워. 그건 같은데 뭔가 느낌이.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못 찾겠다. 아니 이거 진짜 웃기다. 뭐? 태그야 머니건 숙소에서도 날리고 있어. 이거는 형님이 얘기해 주시죠. 아 이거 와 이거 어제 저희 뭐 시켜 먹는데 갑자기 야 진짜 태그나 여기 현금 여기 있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거를 머니건 꽂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 그렇게 응용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돈이 나오더라고. 아, 네. 좀 근데 바로 뒤처리를 하긴 하는데 재밌어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저희 은근히 줄임말 잘 많이 알아요. 아, 저희 요즘 그러니까 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세요. 맞아요. 막 영통 이제 팬스 하던 템페스 하던 저한테 줄임말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잘 알죠. 이제 공과 편지 막 줄임말 막 쓰셔도 저희 다 알아듣습니다. 너무 잘 알아. 저희까지 아니고 그 줄임말 쓰실 때 그 밑에다가 PS로 혹시 그 적어주세요. 이건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거든요. 그 뭐 어디 포털 사이트에 쳐봐도 안 나온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오케이. 우심뽑가가 뭐야? 응? 우심뽑가? 우심뽑가? 뭐요? 형 알아? 우측 심장. 우측뽑가? 우심뽑가. 우심뽑가? 우심뽑가? 우리 우심뽑가? 심장이 뽑? 우리 심장이 뽀뽀하고 깎아사줘? 이거 우신 뽑까? 어렵다. 갑통알? 갑통알은 또 뭐야? 아니 갑자기 뭐야? 통닭을 우찌 뽑까? 이거 다 먹는 거야. 우찌 뽑까? 우신 뽑 우신 뽑까? 우신 뽑까? 근데 알통 방금 뭐죠? 이건 뭐지? 진짜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우신 뽑까? 우신 아 우리 심심한데 뽑고나 할까? 뭐 뭐야? 뭐 드라마 대사가 비슷했던 거. 비슷했네. 내가 뭐였지? 우리 심심한데 뽑고나 할까? 복세편살. 어? 복세편살. 복세편살? 이거 어디 복 많이 받았을지 그 복잡한 세상. 아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 아 진짜 복 많이 받으세요 뭐야? 복세편살 하자마자 나는 갑자기 관세음보살 생각났어. 이거 진짜 어렵다. 뭐요? 알잘딱깔센. 어?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진짜 별걸 다 줄인다. 별 다 줄. 여섯 글자야? 알잘딱깔센? 너무 어렵네. 알잘딱깔센? 알잘딱깔센? 알잘? 알지도 못하는 알지도 어? 못하면서 잘 아는 척하지 마. 어려워. 어덕 행동은 뭐야? 어덕. What? 어덕 행동이 뭐야? 어덕 행동? 아 뭔데? 어려운. 여기 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와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왜 줄이는 거죠? 어덕 행동이 뭐예요? 어덕 행동? 어덕 행동. 어덕행동? 말하기 힘들어.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아 진짜 많이 줄이는구나. 많이 알아. 줄임말 이거 거의 줄임말 많이 알아. 어덕행동. 에펫이는 알죠? 에펫이? 그게 뭐야? 난 아는데. 에펫이? 에펫이? 뭐요? 얘들아 빼빼로 게임 시작할래? 아. 에펫이? 이거는 이제 탄형이죠. 에펫이. 에펫이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형이 에펫이 이거 일단 보지로 못해. 에펫이? 힌트. 형이랑 원이. 나랑 원이? 애교 빼면 시체! 아 에펫이! 아, 아 그 에펫이? 어, 오늘 나 오빠미로 오려고 이렇게 머리 까고 왔었는데. 어 그럼 이 오빠미 애교 보내주세요. 어? 렛츠고! 시작! 거의 화분데. 우리 팬분도 어렵다고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니까 뭐 이제 오빠 플라잉 키스 해주세요. 플라잉 키스는 뭐지? 내가 플라잉 믹식을 안 돼. 플라잉 아 그게 플라잉 뭐해? 그럼 빨리 플라잉 키스 해줘요 빨리. 아 이게 플라잉 키스구나. 내가 잘못 적으신 줄 알았어. 플라잉 믹식 리픽하고 보내주세요. 캔들 보면 안 좋대. 아 진짜? 근데 그래서 캔들이 몸에 그러니까 다 좋은 저희가 전 최대한 그 좋은 성분을 갖고 있는 캔들을 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셨네. 존모사랑 페나존? 존모사 페나존? 뭐뭐 쓰고 있어요? 존모사 존모사 페나존?
총무사 패널 좀. 총무사? 좋아해. 뭐? 왜? 좋아해. 못해요 저. 싸울래? 들어오고 떨려, 떨려, 떨려. 존모사 뭐지? 존모사? 존 네? 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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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존 히읗 모 시옷 사. 존존 존찜 좋은 모 좋은 사람들의 모 모임 아이 좋은 모임 사람들 좋으면 못 사겨도 사랑해? 응? 아닌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워. 존모사 좋다 못해 좋다 못해 사랑해. 아 와. 팬이 아니어도 저장하는 사니 사실 어렵다. 진짜 너무 어렵다. 와 좋지 못해 사랑해. 존모사 비담 알아요? 휘가 비담이래. 비담? 비담 저희 셋 다 비담이죠. 비담이 뭔데? 비주얼 담다. 아 몰랐어 비담. 아 진짜? 나도 저희 세 명 다 비담이에요. 우리 진짜 모른다 생각보다. 어? 피나 치고! 아 이거 알아요. 어? 피나 치고? 아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나 다 모르겠어.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 디즈니 영화? Let it go. 그거 알죠? 딱 이거 그거였어. 디즈니 영화? 디즈니 영화? 난 라푼젤. 오 라푼젤. 라푼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재밌어. 저는 위키 앤 위키 마우스. 위키 마우스. 위키 마우스. 머리도 많이 봤어. 저도 겨울 한국이 재밌었어요. 멤버들 입사 순서. 일단 우리 셋은 저희가 마지막 들어갔고 1등, 2등, 3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쵸. 지금 여긴 멤버 순서대로 하자면 지금 멤버 전체 중에 모르겠어. 나 케이타랑 아 도안이랑 나랑 같이. 트리퍼는 어때? 잘 자라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와 우리 다 파. 아 근데 며칠 전에 또 비가 와가지고 양분을 많이 트리퍼는 잘 자라고 있어. 트리퍼 잘 자라고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옴므파탄이 많이 야여졌더라고. 그 야여졌어요? 에이 그 양파도 내 크리터파. 코로나 끊으면 팬들하고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고. 나는 허그. 오. 저는 이제 그 대형 팬스 할 때 그 앞에 유리창 그거 없이 하고 싶어요. 대형 네, 팬스. 저도요. 너무 아쉬워요. 난 나중에 이제 대형 팬스 했을 때 그 아크릴판 없어지고 코로나 끝나면은 일단 순서가 있기 때문에 허그 한번 시작하고 있죠. 완벽한 팬스. 그게 꿈입니다. 또.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진짜 다양한 콘텐츠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짜 만감부. 오, 그리고 작업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 요즘 우리 곡 쓰는 멤버들이 열일 중이에요. 진짜 열심히 이제 고생하고 있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네? 말만 해, 진짜. 말만. 킹크랩이요. 킹크랩? 그거는 이제 우리 말고, 우리 멤버 말고 그냥 이사님한테 이러면서. 지금 이거 끝나고도 작업실을 갈 예정이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해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천사들이라고. 오. 아, 전지. 아, 형, 날개 좀 넣으라니까. 날개 빼고. 좀 넣을까? 진짜. 영어 노래 해주세요. 영어 노래? Please sing. 영어 노래? 영어 노래? 폴라. 영어 노래? 오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막 이제 포토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포토 타임? 아 진짜 진정한 포토 타임. 아 그리고 저랑 현빈이 원 챌린지 올라왔거든요. 톡톡에 이것도 한 번씩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뭐지 아마 뭐 조만간 틱톡에 저도 이제 멋진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즈를 어떻게 자 여기 이제 팬분들께 적어주시는 포즈 중에서 세 개를 이제 골라서 해볼까요? 네. 이렇게 준비 시작. 안 올라오네. 일단 귀여운 포즈 한 개 해드립시다. 오케이. 일단 이건 필수. 오케이. 귀여운 거 좋아하시니까. 귀여운 포즈.
귀엽고 볼코 볼코로 갑시다. 한 개 한 개는 볼코. 볼코 섹시 포즈. 오 고양이 귀 포즈. 오케이. 볼콕이랑 고양이 귀 포즈랑 꽃받침 이 세 개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럼 처음에 볼콕부터. 5, 6, 7, 8. 그 다음 이제 고양이 포즈인가요? 네. 오케이 5, 6, 7, 8. 이제 마지막은 꽃받침. 5, 6, 7, 8.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 페이스북에서 보라트까지 갑시다. 오케이 5, 6, 7, 8. 보라트. 오 지금 파트가 터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형이 이제 마지막 인사 해주는 거 어때요? 이제 뭐 네, 저희 앞으로 이렇게 뭐 브이라이브라든지 아니면 저희 다양한 컨텐츠들도 저희 멤버 뭐 오늘은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했지만 앞으로 저희 멤버 다 같이 여러 개 이제 컨텐츠 많이들 할 거니까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잠깐 이제 다음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점액추 해드려야죠. 오케이 점에, 오늘의 점액추 한번 해주시죠. 오케이 오늘의 점액추 쭈꾸미 대신 부대찌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의 오늘 점액추 저의 점액추는 도다리 회입니다. 도다리 회. 도다리 좋은데? 그럼 도다리 회요 받고 광어회. 허 역시 광어회지 아니랄까 봐. 이따가 먹으려 했었는데 뭐 찍어 먹어요? 난 솔직히 난 초장 보자. 무조건 초장이지. 참기름도 맨 처음. 근데 아 여러분 제가 하나 꿀팁 하나만. 광어회 드실 때 그 백김치에다가 이제 참기름 있죠. 그 참기름에다 소금 탁 찍어서 먹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찐 꿀팁. 그러면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